서가 명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빅데이터를 조리하는 방법, 요리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좀 개괄적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가트너라는 인터넷 그 저 IT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리서치 회사가 아주 잘, 제가 이 표를 보고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읽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여튼 너무나 깔끔하게 잘 정리했는데, 아주 쉽게 깔끔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이쪽이 가로축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쪽 세로축이 이걸 하면 얼마나 엄청난 밸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4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묘사 분석, 두 번째 진단, 예측, 처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 미래, 그 나의 행동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뭐 기업으로 따지면 첫 번째 묘사 분석이라는 건 최근 12개월간의 제품별 지역별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어떤 기본적인 나한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심각한 정도별 AS 요청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역에 따라 달라요. 뭐 심각 수준이 다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출시한 모델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 가격은 좋아요. 그런데 뭐 디자인이 이상해요. 뭐 배터리가 오래 안 가요. 뭐 사진이 좋아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게 나올 수가 있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는가? 또 하나는요, 얼마나 빨리 알 수 있는지. 자, 근데 과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출시하고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과연 이런 피드백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묘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잘 모으면 이게 가능하죠. 두 번째가 이제 진단이죠. 2분기 매출은 왜 1분기 매출보다 왜 작은가? 작은 이유가 뭔가? 예를 들면 뭐 전체적으로 다 작은 거예요? 아니면 특정 월이 작은 거예요? 아니면 특정 제품군에서 안 팔린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 안 팔린 거예요? 뭐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들을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본다고 보십니다. 제조기업으로부터 AS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 최근 3개월간 퇴원했다가 일주일 내로 다시 재입원한 환자가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는가? 뭐 이건 병원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예측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과거? 상관없어. 난 미래를 알고 싶어. 철학원에도 가잖아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도 약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대출을 신청한 기업이 부도를 낼 가능성은 얼마냐? 어떤 고객이 한 달 이내에 이탈할 가능성. 이거는 이제 실제 뭐 제가 컨설팅했던 기업인데요. 대출을 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 TV에 광고 나오는 그런 거 말고요. 좀 고급스러운 대출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가 걱정이냐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저 대출 해지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아, 몇 퍼센트입니다 하고 끊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중도 해지 수수료를 물어볼까요? 중도 해지 하려고요. 왜 중도 해지 할까요? 돈이 갑자기 생겨서? 아니에요. 더 싼 금리를 주는 옆에 회사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4% 쓰시죠? 저희는 3%로 드릴게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들으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일단 그런 이 사람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내가 일단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인지를 사람한테 시키는 게 잘 안 됩니다. 네. 컴퓨터가 훨씬 정확하게 한다.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걸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처방이죠. 정말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뭐 100억 광고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오프라인, 온라인 채널이 플랫폼이 12개나 돼요. 그럼 이거를 얼마씩 할당해야 돼요?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백나루기 12. 8점 몇 억씩 그냥 탁탁탁탁 꽂으면 되죠. 그러면 사장님이 되게 안 좋아할 거예요. 결국 어느 채널이 더 효율적인지를 내가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그 예측을 먼저 하고 예측이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밸런스 할 건지 나의 액션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이 처방이 가장 어려운 거고요. 아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가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근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자,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분께서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조직에서 정착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와 약간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리사는 재료를 가지고 파스타를 만들고 손님이 와서 먹고 행복해한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파스타 좋아하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파스타 딱 주면 무조건 먹고 행복하세요? 어떤 분은 좋아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파스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양반이 그냥 자기가 재료가 있어서 파스타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어디 갔더니 그냥 뭐가 나와요, 먹을 게. 근데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기업체에서 또는 정부에서 야, 있는 데이터로, 있는 재료로 뭔가를 만들어 봐. 그러면 누군가가 좋아하겠지? 라고 하면 거의 100%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식당에 들어갈 때 생각하고 들어가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냉면을 먹고 싶어요. 근데 비빔냉면 갖고 오면 화나죠. 어? 들어가서 난 물냉면 시키겠죠, 당연히. 물냉면. 왜? 나의 밸류는 뭐예요? 나의 이 뜨거운 몸을 좀 식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냉면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셰프가 물냉면을 재료를 확인하고 만들어주고 먹고 행복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슨 의미냐면, 셰프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데이터로 뭘 가져와 하는 거는 사람이 약올리는 거예요. 자, 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뭐 좀 만들어 와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실패하기가 거의 100%다. 그래서 바로 밸류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 밸류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야 되며 그 인사이트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찾고 이거를 우리가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 기획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 4단계인데요. 첫 단계가 분석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만드는 거고 세 번째가 이 인사이트가 나오면 그 인사이트를 맛을 보는 거예요. 먹을만한가. 그 다음에 맛을 보고 괜찮으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단계 중에 그죠? 네 단계가 있죠. 이제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죠.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쪽이 디시전 메이커. 자, 1, 2, 3, 4번 중에 1번은 누가 해야 될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아니면 디시전 메이커예요? 식당 손님이에요? 아니면 식당의 셰프예요? 손님이죠. 주문하는 건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주문하는 거예요. 나 물냉면 줘. 이유는 너무 더워. 물냉면 줘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디시전 메이커가 해야 돼요. 2번은 누가 해요? 이거는 국수 가지고 물냉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셰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거고요. 3번 나온 냉면의 간을 보고 먹을까 말까 결정하는 거죠. 이거 또 누구예요? 손님, 디시전 메이커. 4번 실제로 먹는 행동, 디시전 메이커.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 빅데이터는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하는 전문가들의 놀이터, 그 사람들의 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사람들은 셰프예요.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좀 제가 보기에 한국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 1,000명쯤 될 것 같아요. 그럼 5천만 빼기 4,999만 9,000명이 그 1,000명한테 나 뭐 해줘, 뭐 해줘, 뭐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빅데이터가 그렇게 막 뜨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도 부족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무슨 요리를 주문해야 될지 모르는 현업이에요. 현업이 뭐를 주문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리가 안 나고, 어쩌다가 요리를 해도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나와서 배를 두드리면서 맛있게 먹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비즈니스 밸류가 뭐냐? 결국 사업적인 임팩트가 어떤 게 빅데이터로 가능한가? 어떤 임팩트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야 되는가? 그리고 인사이트가 나오면 이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이트에서 밸류로 가는 그 액션은 어떤 액션이 되어야 되는가? 아까 그걸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밸류는 대출 고객의 이탈을 막겠다는 게 밸류가 될수 있고, 인사이트는 그럼 어떤 사람이 이탈할 건지 그 이탈 스코어를 전부 매겨주세요. 그래서 이탈 스코어가 높은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느냐? 전화하겠지. 고객님, 지금 5% 쓰시죠? 근데 경쟁사에서 4% 제한 받으셨죠? 저희가 4.5로 해드릴게요. 라고 제안할 수 있죠. 그 사람은 4.5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해지 수수료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비즈니스 액션을 내가 다 미리 설계를 해 놓자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확보 가능한가? 데이터 확보 가능한가? 고객 데이터가 다 있어서 과연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내가 객관적으로 계산해 낼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는 데이터가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야 이런 데이터에서 인사이트가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 거를 다 그려야 됩니다. 냉면집으로 가볼까요? 난 시원해지고 싶어. 냉면을 줘. 나오면 먹을, 물냉면 나오면 먹을 거예요. 데이터. 뭐 냉면집이니까 데이터 있겠죠. 냉면 국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일요일 점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파에 누워서 오늘 냉면 먹어볼까?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가가지고 냉면이 있는지 국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없으면 사올 건가? 네? 나가서 사올 건지, 아니면 아이 뭐 냉면 갑자기 먹기 싫어졌어 하면서 갑자기 라면을 먹든가, 마음을 바꾸든가, 아니면 재료를 찾아서 나가든가. 그래서 재료를 찾고 어떻게 요리를 해야 이게 국수가 냉면이 되는지를 내가 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기획이 끝난 겁니다. 이 대상은요, 소위 이 비즈니스의 전 분야에 다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재무, 영업, 구매 등등 뭐 이런 것들 되고요. 데이터 형태는 소위 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가 숫자입니다. 비정형이라는 게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의 주체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빅데이터는. 아니,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할거 아니에요? 이 빅데이터는 누가 갖고 있죠? 대기업이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돈이 필요해요. 데이터를 모으려면. 구글 검색할 때돈 내셨나요? 지메일 돈 내세요? 유튜브 돈 내세요? 아, 돈낸분 있어요. 제 지인 중에. 극소수예요. 대부분 공짜로 봅니다. 아니, 너무 좋죠? 돈안 내요. 왜 그럴까요? 구글 포토, 이거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 쫙쫙 올려주고 정리해주고, 잃어버려도 괜찮고요. 폰 바꿔도 괜찮고요. 세상에 파라다이스입니다. 구글 포토. 이거 왜? 페이스북 공짜죠? 인스타그램 공짜죠? 아마존 내가 제품 평 읽는 거다 공짜예요. 네이버도 공짜예요. 카톡도 공짜예요. 카톡도. 우리는 정말 천사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천사 같은 빅데이터들이 많아요. 아, 이런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회사들은 우리에게 이런 너무나 편리한 서비스를 무료로 주면서 뭘 가져가요? 우리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이게 암묵적으로 우리하고 그쪽하고 딜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사진 다 올려놓을, 다 드릴 테니까 공짜로 좀 저장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구글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얼굴을 모으고 있어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내건 모토가 뭐냐면 자기들은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모으겠다. 그게 그래서 검색을 미끼로 주는 겁니다. 데이터 모력. 왜 검색이 데이터죠? 여러분이 구글에다 뭘 검색합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를 검색하시잖아요. 맞아요?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죠? 이런 걸 검색하니까 아, 이 동네에서 2018년 11월에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거를 구글은 손바닥 보듯이 다 압니다. 그래서 전에 미국에서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해 줬잖아요. 구글이. 그러니까 자기 동네 근처에 전염병 옮은 사람이 등장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병을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검색 안 하거든요. 그럼 어느 지역에서 검색의 그 빈도수가 높아졌는지를 보면 그러면 아, 요 근처까지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미국의 질병관리국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 없는 사람. 불공정하다. 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그럼 사면 되겠다. 못 팔아요. 왜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등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버시. 게다가 유럽에서 GDPR이라는 게 등장해서 유럽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유럽을 못 떠난다. 이런 걸 만들어버렸습니다. 금년 5월부터 이게 발효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구글을 타겟팅하는 거다. 구글이 난리가 났지. 혹시 니네들이 이 데이터를 유럽 밖으로 내가다가 걸리거나 또는 내가 지워달라 그랬는데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우지 않거나 이러면 내가 소송을 걸어서 이기잖아요.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매출액의 3%. 수익이 아닙니다. 매출액의 3%를 벌금으로 때릴 수 있는 게 바로 유럽에서 만든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무시무시한 걸 만들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그 삐진 것 같아요. 유럽이 미국이 막 온갖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쭉쭉 빨아가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걸 만든 건데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 없는 사람도 쓸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땅과 데이터의 차이는 이겁니다. 땅은 한정돼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소작이고 땅을 차지하고 싶으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토지개혁을 해서 n분의 1로 나눠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피를 흘려요. 그러나 데이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에요. 바로 공공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각종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 세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가 영감.